야, 양 어마어마하죠, 진짜. 먹긴 엄청 무겁네요, 2kg에. 아이고, 야. 어우, 야, 많다. 대길의 대가님들, 오늘도 대길 하나로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대길입니다. 여러분, 오늘 마트를 갔는데 돼지 등뼈찜이 너무너무너무 저렴한 겁니다. 신선한 돼지 등뼈가 1kg에 무려 5,000원. 그래가지고 2kg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. 야, 양 어마어마하죠, 진짜. 무겁긴 엄청 무겁네요, 2kg에. 집에 마침 고향에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묵은지도 있고 해가지고 이 등뼈 김치찜을 만들어볼까 합니다, 오늘. 오랜만에 대길이가 또 요리 솜씨 좀 발휘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맛있게 될지 모르겠네요. 바로 요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건 찬물에 한 10분 정도 핏물을 뺐습니다. 누린내 제거를 위해서. 그리고 끓는 물에 등뼈를 한 10분 정도 데쳐내겠습니다. 자, 10분 정도 경과됐는데 이렇게 불순물이 살살 올라오죠. 요거 이제 깨끗하게 찬물로 한번 씻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불순물을 좀 씻어내줘야지 잡내가 안 난다 아닙니까, 그죠? 근데 고기 자체가 워낙 싱싱해가지고 막 엄청 꼼꼼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우리 어머니 표 묵은지 턱 올려주고, 청양고추, 다진 마늘, 그리고 버섯류는 금방 익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넣어주도록 할게요. 김치 국물이 빠지면 습하지? 남은 거 다 넣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고기가 잠길 정도로 물을 자작하게 넣어주고, 여기에 간장, 미림, 후추, 그리고 매운 고춧가루입니다. 매콤해야지 술안주가 되지, 그죠? 마지막으로 설탕도 들어갑니다. 쪼내면 넣자.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끓으면 한 30분 정도 시간 잰 다음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등뼈 김치찜이 완성이 됐습니다, 여러분. 아, 근데 너무 무겁다, 이거. 이거 여기다가 싹 부어가지고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. 어우, 야, 많다. 자, 이렇게 한 상을 차렸습니다. 근데 접시가 엄청 크죠, 진짜. 아, 요게 이제 우리 어머니 편 묵은지를 넣은 거고요. 통감자면 통감자. 근데 감자가 엄청 길쭉하게 막 고구마처럼 생겼다, 그죠? 그리고 등뼈 2kg 이렇게 같이 넣었고요. 양으로 치면은 4인분 정도 될 것 같아요, 이거. 자, 어쨌든 요거 이제 먹기 전에 막걸리를 한잔 해야 안 되겠습니까? 오늘 오랜만에 요 알밤 막걸리 준비했고요. 막걸리를 골골골골. 자, 한잔 합시다. 시원하게. 뻑뻑. 아우, 일단 고기를 먼저 한 바로 뜯어볼까요? 아우, 야, 고기가 실하다 실해. 야, 진짜 맛있겠죠? 살이 막 쏙쏙 빠지네. 이게 맛있죠. 국물도 맛있고, 국물에 확 찍어서 먹어야 돼, 이래. 얘는 밥을 안 먹을 수가 없다. 이게 또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, 여러분. 밥이랑 먹을 때는 살을 먼저 싹 발라놔야 돼. 골수를 쏙 뽑아가. 오, 야, 밥이 막 뜨끈뜨끈하니. 국물에 살짝 요래 담가가. 그 위에 고기를 얹어야 돼, 이렇게. 초밥 마냥. 요래가지고 밥이랑 한 입 따겠습니다. 죽이네. 막걸리 한잔 합시다. 골골골골. 아우, 갑시다. 시원하게. 뻑딱. 아, 일단 김치를 좀 찢어놔야 되잖아, 그죠? 자르면 되나, 이거? 그냥. 김치 미쳤다. 김치랑만 밥 먹을까? 여러분, 김치에 밥, 밥에다가 김치를 탁. 안 지가. 바로 가겠습니다. 김치랑 밥 먹는데 이렇게 맛있나? 아니, 이 시간에 왜 헬리콥터가 날아다니지? 요게 여러분, 국내산 표고버섯인데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 사왔거든요. 와, 요거 국물에 딱 적셔가지고 던지가 한 개 통으로.
제가 직접 만든 요리라 그런지 좀 더 맛있네. 홍어는 안 먹어야 하시는데 홍어는 어제 먹었습니다. 어제 맨날 제가 또 홍어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. 아, 여기 팽이버섯 또 해놨습니다. 네, 팽이버섯 다 준비해놨죠. 여기 대감님들이 또 팽이버섯 찾으시는구나. 여기 이렇게 다 있습니다. 아, 이거 살 뜯어가지고 싸만한 싸 먹을까요, 여러분? 요거 살짝 퍽퍽살 같은데, 요거 살을 좀 싹 이렇게 발라가지고, 살발살발. 또 깻잎 위에다가 고기 듬뿍 얹어가지고 먹는 요 맛도 맛있거든요. 자, 이렇게 깻잎 싸 한번 갑시다, 여러분. 꼴꼴꼴꼴 갑시다. 시원하게 떡밥. 좋네요. 아, 감자를 깨서 밥이랑 국물. 근데 저거는 먹어야 되는데 세련이. 오케이 오케이. 아, 좋다 좋다. 조합 죽이네. 여기다가 밥을 남은 거 좀 다 때려 넣을게요. 밥에다가 국물을 넣고 자작하게 넣고 감자를 넣어가지고 그래 으깨가 감자랑 이 쌀밥이 진짜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. 둘 다 탄수화물인데 왜 조합이 좋을까 모르겠네. 이렇게 감자 넣고 맛있게 한번 또 비벼봤습니다. 감자 넣고 이리 비벼야 그게 맞다. 맛있지. 여러분, 오늘 돼지 등뼈를 사가지고 한번 김치찜을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역시 맛이 좋네요. 아, 근데 아, 좀 아쉬운 게 돼지를 뼈를 좀 더 쪘으면은 한 20분만 더 익혔어도 더 야들야들하게 맛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. 어쨌든 오늘 대기리가 준비한 영상은 또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대박! 안녕! 아, 딱 요렇게 우리 1차 마무리하고 2차 갑시다. 2차는 소통 방송 준비되었습니다, 여러분.